있는데 꺼버렸어. 근데 약간 끌때 소리가 되게 청량한 거. 근데 약간 끄고 나서 잠시 후에 나와. 0.5초 0.5초에 찰칵하고 나와. 어 시리야 안녕. 왔어. 근데 진짜 좋은 전략이래. 시리 진짜 바보예요. 제가 수학 문제 물어봤는데 제대로. 얘들 이거 상관접속사는 뭐냐면 항상 이렇게 짝을 이뤄서 쓰는 접속사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봐봐. Either A or B라는 애가 있지. 근데 Either A and B. I like either 승현 and 승진. 이러면 틀려요. 항상 이렇게 같이 짝지어서 써줘야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상관접속사라고 하고요. 이거 외워놓을 거예요. 우리 일단은 볼게요. 자, 보스 A and B라는 접속사가 있어. 진짜 많이 나와, 시험에. 얘네 안 중요한 거 아니야. 짱 중요해. 자, 보스 A and B라는 애가 있는데 마지막 과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자, 일단 뜻은 A와 B 둘 다예요. 문법은 조금 이따 설명하고 뜻부터 한번 해보자. 자, 여기 봐봐. Both A and B. A와 B 둘 다거든? 그럼 이거 한번 해석해봐. 내 여동생과 나 둘 다. 여기까지가 주어야. 여기까지가 주어고 이제 are afraid of. 뭐하다? 뭐를 무서워한다. Insects, 곤충, 벌레를 무서워한다. 그러니까 내 시스터리랑 나 둘 다 모두 둘 다 무서워한다. 보스 A and B는 이런 뜻이야. 너네도 하나 만들어 봐봐. 나와 내 오빠 둘 다 영어를 좋아한다. Both my brother and I like English. 옳지, 잘했어요. 자, 보스 A and B는 무슨 뜻이라고? A와 B 둘 다. 요렇게 요렇게 세트인 거 동그라미 쳐놔. 보스랑 앤드 같이 써야 돼. 보스 A 앤드 B. 막 보스 A 막 나중에 막 이런 거랑 섞여가지고 or B 막 이러면 안 되고요. 보스 A 뭐 널서 B 막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보스 A 앤드 B. 자, 두 번째 not A but B. 어, 이거 되게 내가 좋아하는 표현이야. not A but B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A가 아니라 B다. 봐봐. I like not 승진 but 승현. 그러니까 나는 좋아한다 뭐가 아니라 승진이가 아니라 승현이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like not 짜장면 but 짬뽕. 짜장면이 아니라 짬뽕을 좋아한다. 자, 여기 봐봐. 여기도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봄이는 likes 좋아합니다. not chicken but hamburgers. not A but B. 뭐가 아니라 A가 아니라 B다. 비가 아니 A가 아니라 B다. 자, 치킨이 아니라 뭘 좋아한다? 그치. 한번 다시 해봐. 보미는 좋아한다. 뭐가 아니라? 치킨이야. 뭐를? 그치. A가 아니라 B다. A가 아니라 B다. 자, 밑에도 한번 해볼게요. Not A but B. 여긴 요게 주어네. 그치? 자, Not all but some backpacks are on sale. 세일 중인. 자, 무슨 뜻이야? 모든 게 아니라 몇몇? 백팩 가방이 세일 중이다. 이렇게 되는 게 거겠지? 응,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이거 이따 내가 물어볼 거야. A와 B 둘 다 하면 너네가 대답해야 돼. A가 아니라 B! 하면 not A but B요. 틀리면 이제 엉덩이로 not A but B 쓰기. 아, 그냥 어렵겠는데. 엉덩이로 either A or B. 와, 나돌리 A 버돌소 B 걸리면 한 30분 동안 쓰겠다. H 좀 힘들어.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그냥 맞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은혁이 쓰면 재밌긴 하겠다. 예전에 누가 넘어졌었지? 은혁인가? 어, 너네 자꾸 그 얘기 꺼내지 마.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넘어졌잖아. 아이스크림 먹어. 아, 근데 못 봐서 아쉽다. 아, 너 딴 데가 있었지? 아, 늦게 반대로 뛰었잖아. 아, 그랬나? 혼자만 이해가 진짜 넘어졌어.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Either A or B. A랑 B 둘 중 하나. Either A or B. A랑 B 둘 중 하나. Either A or B. A랑 B 둘 중 하나. 여기 봐봐. Either A or B. 너와 제인 둘 중 하나는 will sing. 뭐 할 거야? 어디에서? 어디 위에서? 무대 위에서. 잘했어. 여기도 마찬가지. Either Daniel or I. 자, 데니엘이랑 나 둘 중 하나는 am going to, be going to 동사원형. 뭐뭐 할 것이다. 그치, 피키업 너를 데리러 갈 것이야. 자, 뭐와 뭐 둘 중 하나지, 그치? 자, 세 번째 볼게요. Not only A but also B라는 게 있어요. Not only A but also B.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뜻이에요. 봐봐. I like 나돌리 짜장면, but also 짬뽕. 나는 짜장면뿐만 아니라 짬뽕도 좋아한다. 근데 그러면은 혜준이 예리했어. 얘랑 차이가 뭘까? 나 짜장면, 짬뽕 다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난 짜장면뿐만 아니라 짬뽕도 좋아해 뭔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원래 더 강조해요. 오 뭐라고? 오 맞아. 어떤 걸 강조한 거야? 짬뽕. 그치, 나 짜장면뿐만 아니라 나 짬뽕 먹고 싶어 이건 거잖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잠깐만, 나돌리 A, 머돌수 B는요, 보스 A&B랑 차이점이 뭐야? B에다가 강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나 짜장면뿐만 아니라 짬뽕도 좋아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니까 짜장면이랑 짬뽕 다 좋아해 이거랑 좀 달라요? 목소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뭐. 자 여러분, 그래서 얘들 여기 봐봐. 나돌리 A 버돌소 B 볼게요. He was, 그는 not only a doctor, 의사일 뿐만 아니라 but also a teacher, 선생님. 어, 선생님도 된다. 오, 야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네.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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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좀 갑자기 정색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Not only you, but also he. 너뿐만 아니라 그도 아주 잘생겼어. 그러니까 니를 강조한 게 아니야. 니는 어 그래 뭐 니 잘생겼는데 걔가 진짜 잘생겼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알겠죠? 니도 잘생겼는데 걔가 진짜 잘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찬이를 잘생겼는데 어 그 그 누구야 그 뭐 어 하승진 걔가 더 잘생겼더라 이렇게. 뭐요? 자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지금 뜻 외울 거예요. 여기까지 뜻 다 외운 다음에 문법적으로 들어갈게요. 설명할게요. 자 외우세요. 내가 어떻게 물어볼 거냐면 이렇게 물어볼 거야. A가 아니라 B. A 버 B 이렇게 이렇게 말할 거야. 얘들아 틀리면은 엉덩이로 나돌리 A 버돌소 B 쓰게 할 거야. 진짜예요? 어. 노래보는 나. 왜 이렇게 가장 긴 거 써요? 아니 틀린 거 쓰도록 할게요. 자 외워주세요. 정확히 외워주세요. 조용히 하고. 이거 보고 하면 되잖아. 아니요 덮을 건데요? 다 알았어. 이게 쓰면 안 돼요? 안 된대요? 쓰는 사람은 양은혁 남친. 아니 저 처음에 저기 성우 씨 다닌 집에 그 뭐냐 한 좀 많이 지나고 나서 은영이 형 성우 씨가 이은영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 왜? 아니 양 보통 안 붙이잖아요 성우 씨. 아 은혁아 이러니까? 아니, 은혁아요? 은혁이 형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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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도. 망했다. 다 외웠구나? 중 하나? 다 이러고 해요. 머리가 긴 거야. 얘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 엉덩이로 나돌리 A 버돌소 B 쓰기밖에 안 해. 자, 책 덮으세요. 뒤집으세요. 뒤집어 놓으세요. 뒤집어 놓으세요. 뒤집어 놓으세요. 선생님 이거 단어로는 가서 뜻을 아니에요. 영어로 말할 거예요. 왜? 아 10초 줄게 다시 펴 그러면. 내가 뜻을 말해주면 너네가 영어를 얘기해 주세요. 네? A가 아니라 B. 네? A가 아니라 B. 어이 왜 이리 어이고 어 무서워 오늘.
그 다음에 A랑 B 둘 다. Boss A and B. 오케이, 찬유라. A랑 B 둘 중 하나. either A or B. 어, A가 아니라 B. Not B, but not A, but B. 그 다음에 A뿐만 아니라 B도. Not only A, but also B. 오케이. 혜준이 턴인가? 아니 근데 이거는 벌칙으로 가야 혜준아, A뿐만 아니라 B도. Not only A, but also B. 오케이. 얘들아 넘어와서요. 다시 넘어와 보시고요. 아 진짜 쓴 거였는데. 이제 썼어야 돼. 자 얘들아 여기서 그 우리 그거 하나만 기억 두 개만 기억할게요. 자 여기 볼게. 일단 그거 하나만 적어. 자 A와 B는 not only A but also B에서 그 A와 B는 동일한 형태야. 그러니까 A가 명사면은 B도? 명사. A가 동사면은 B도? 동사. A가 문찬율이면 B도? 문찬율. 네. 네. 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A가 문찬율 명사면 B도 명사가 와야겠지. 나돌리 문찬율 버돌소 스마일맨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 여러분 뭐 조심해야 되냐면요. 자 보스 A and B는 요 봐봐. A와 B 둘 다지. 이게 만약에 주어 자리로 왔어. 주어 자리로 왔어. 그럼 어떤 동사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승현이와 시현이 둘 다니까 단수동사 쓸 것 같아, 복수동사 쓸 것 같아. 얘는 복수동사인데 보스는 보스는 복수인데 나머지들은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B에다가 동사 스위치를 시키면 돼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볼게. 한번 너네가 시켜봐. 예시 적어놓으세요. Not only 승현 but also I. 자 여기다가 M, R, is 중에 뭘 넣고 싶은지 너네가 골라봐봐. Cute. Is. 아니에요. Is? 아니야. 자 이게 주어로 나왔을 때 주어로 나왔을 때 어디다 맞춰야 돼? I are happy. I are a teacher. I are a student. 진짜 썼네. 얘들아 이거 그 예시 예문 써놔. Not only singing but also I am cute. 그 다음에 not I but 승현 please play please 네? the drum 뭐 골라야 돼? please B에다 맞출 거니까 그렇지. 승현은 단수 3인칭 단수예요. 여러분 한 명이죠? 남이고 한 명이죠? 여러분 동사는 단수 동사가 S 붙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뭐 쓰면 된다? please 쓰면 된다. 이해 가니? 네. 네. 적었니? 예문? 다 적었니? 다 적어. 이거는 다음 시간에 채점하고 그리고 시험을 볼게요. 이것도 봐요? 에이! 아 다음 시간에 채점하고 그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아 그래? 또 시험 뭐예요? 아니 아 간단하게 한 15문제 그래도 제시가 있잖아. 15분 어? 그래도 제시가 있잖아. 안 돼? 물론이죠. 이거 문법 우리 원래 한과 나갈 때마다 보잖아. 예? 아니 아니요 아니었어요? 과 이거는 긴장도 없어 보이지. 정말 정신가. 승현이 지금 뭐 보면 보는 거지. 와 보고 배워. 아 선생님 진짜 저 공부할 시간 좀 주세요. 바다도 좀 어린애들을 맞아 연습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웠어? 어려웠어. 어려웠어. 어머 세상에. 자 여러분 볼게요. 아 리딩이 좀 어려웠나? 아 그래요? 얘들아 여기서 나돌리 보돌수 B를 뭘로 바꿀 수 있는지 밑줄 그어놔. B as well 이랑 같은 B as well as A랑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지. B as well as A도 A뿐만 아니라 B도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B가 위치가 어디가 있다? 앞에. 앞에가 있다. 그럼 여러분 짱 어려운 포인트 볼게요. 야 아까 B가 강조해야 하는 대상이라 그랬어. 여기 봐봐. 자 일단 문장 보자. He was a teacher as well as a doctor 하면은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해석해봐. 그는 의사뿐만 아니라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 봐봐. 이거 완전 어려워. 주어로 쓰일 때 봐봐. 여기가 중요해. 얘들아 여기다 별표 달아봐. 별표 달아봐. 여러분 B에다 수일치 맞추라 그랬어. 동사의 수일치. B as well as A니까 B가 he야 you야. 그치? 야 여기다 맞춰서 is인 거야. R이 아니고 you R이 아니고. 알겠어요? 여러분 요거는 제가 시험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B as well as A. A뿐만 아니라 B도. 요것은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네? 시험 좀만 있다 보면 안 돼. 다음 주? 목요일? 다 다음 주? 내년? 내년? 아, 한 6개월 더 있다 봐야 되나? 12월 1일에 딱 보면 되겠다. 아, 진짜 다 다음 주 하면? 아, 이거를 내년에? 자 여러분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문법인데요. 이것도 여러분 어렵게 들어갈게요. 깊이 아니, 쉽게 그냥 대충 겉핥기로 해서 대충 할 거야? 네. 아 그래요? 깊이 들어가냐고. 왜? 아 그냥 그러면은 근본의 원리를 다 알 수 있게 되잖아. 중간으로 들어가면 안 되냐고? 내 입장에서 중간으로 들어갈게. 아, 뭐 내 입장에서 겉핥기로 들어갈게 그러면. 너무 감사하네요. 자 일단 여러분 so 나오고요. 이거 so 형부 that 외워놔. so 형부 that 이거 외워놔. 이거 so 형부 that, so 형부 that 이거 외워놔. so 형부 that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뜻이야. so 형부 that 주어 동사. so 형부 that, so that, so 형부 that 주어 동사 외워놓으세요.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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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밑줄 그어놔. so 형부 that 주어 동사. so 형부 that 주어 동사. 형용사나 부사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게 형용사가 들어갈지 부사가 들어갈지는 여기 요거 동사에 따라서. 근데 얘들아 여기 봐봐.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자, so 형부 that 주어 동사.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외우세요. 자, so 형부 that 주어 동사 따라해봐. so 형부 that 주어 동사. 열 번 해봐. so 형부 that 주어 동사. so 형부 주어 동사. 안 돼. so 형부 that 주어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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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거 봐봐. 이거 해석해 봐. I am so tall. 내 얘기요. 너네 말고. 공감되지 이제. I am so tall that I can be a model. 키즈 모델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인지 봐봐. so 형부 that 주어 동사 이거 무슨 뜻인지 한번 해석해봐. 나는 너무 키가 커가지고 뭐뭐 할 수 있다. 모델이 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so 형부 that 주어 동사. so 형부 that 주어 동사. 자 예문 적어봐. 이걸로 설명해 줄게. 예문 적었어? 아니요. 180은 안 돼. 탈락할 수 있어. 그러니까 170 좀 안 되는 살짝. 아니 여잔데 180 좀 안 되면 진짜 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자? 난 받은 일이. 야 잠깐만. 왜? 소형 문제 있어. 야. 소인 문찬율. 소인 됐어요? 여러분 여기 볼게요. 소 작을 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일단 지금 보면은 이게 우리가 배운 거거든. 19가에서 배웠어요. 이게 이제 바로 나와. 19라 그러니까 부사절 접속사거든 이게. 야 하승진 들었냐? 역시 하승진.
바로 19가 하니까 어우 부사절 접속사 바로 튀어나왔어. 자 여러분 여기 볼게요. 자 부사절 접속사고요. 대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에서 완전한 문장 나온다. 여기 봐라. 주어 동사 여기 비동사 뒤에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라는 게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요. 대시 만드는 이 문장을 절이라 그러지? 대시 만드는 이 문장, 대시 만드는 절을 우리가 무슨 절이라 그래? 부사절이라고 한다. 부사절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부사절이 문장에서 없어져도 문장은 괜찮죠? 요 보세요. I am so tall. 괜찮죠? 되죠? 그래서 여러분 문장 구조 이렇게 되는 겁니다. I am so tall. 이렇게 한 다음에 나는 진짜 커. 자, 요 대시를 어떻게 해석하시냐면요. 그래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나는 너무 커. 그래서 나는 뭐가 될 수 있어? 모델이 될 수 있어. 요런 표현입니다. So 형부 that. 아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나는 너무 커서 모델이 될 수 있어. 아니면 나는 너무 커. 그래서 나는 모델이 될 수 있어. 두 가지로 하셔도 다 돼요. 자, 요렇게 쓰시는 겁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여기 봐봐. 여기 볼게요. 자, his story was so 형부 that I 주어 left 동사. 자, 지금 여기 so 형부 that 주어 동사 보여? 한번 해석해 보자, 우리. 자, his story 그의 이야기는 was 얘들아, 어땠어? So funny 너무 재밌었어. That 그래서 I left a lot. 나는 뭐 했어? 그렇지. 많이 웃었어. 이런 뜻이야. 이야기 너무 재밌어서 나는 많이 웃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The teacher, 그 선생님은요, speaks so fast. 어떻게, 너무 어떻게 얘기한대? 빠르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we cannot take note는 얘들아, 필기하다야.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어. 필기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가는 엄청 쉽죠? 아, 야, 오늘 거 왜 이렇게, 오늘 거 이렇게 할 게 많으냐. 아이고, 이거, 중학교 3학년 거 다 나왔네, 이거. 와 여러분 이거 진짜 짱 중요한 건데요. 진짜 이거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여기 책에 나왔어. 해야 돼. 자 여러분 요거 저거나 소 형부 that 방금 한 거 주어 can 동사 원형 있잖아요. 동사 원형. 자, 이거를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공식이에요. 수학 공식 있지? 똑같아. 이것도 공식이 있어. 형용사나 부사 나오고 enough 투부정사. 이걸로 바꿀 수 있어. 바꿔볼게. 적고 바꿔볼게. 자 여러분, I am so tall that I can be a model. 형부 enough로 바꿔볼게요. 이 부분을 I am tall enough. 오, 플러스 동사 원형 to be a model.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걸 시험에 낼까요, 안 낼까요? 무조건 내죠. 무조건 내요, 이거는. 영작으로 낼 거예요. 다음 문장을 형부 enough to를 써서 바꿔 쓰시오. 이렇게. 아니면 요걸 가지고 다음 문장을 so that을 써서 바꿔 쓰시오. 이렇게 될 거예요. 무조건. 자, 다시. 얘들아, so 형부 that 주어 can 동사 원형 뭘로 바꿀 수 있어? 형부 enough to. 형부 enough to로 바꿀 수 있어. 요 봐봐. I am tall enough. 나는 충분히 커요. 그래서 뭐가 될 수 있어? To be a model. 모델이 되기에. 모델이 되기에 충분히 커요. 자, 형부. 미안해. 형부 enough to로 바꿀 수 있다. 오케이? 자, 여러분 공식 외울게요. so 형부 대 주어 can 동사 원형. 형부 enough to 동사 원형 외워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하나 더 있어요. so 형부 대 주어 can't 동사 원형. 그냥 나만. 자, 이거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요. to 형부 to 부 정사로 바꿀 수 있어요. to 형부 to.
I am so stupid. 아, 올려줄 거 이따가. I am so stupid 하면 좀 뭔가 기분이 나쁜데? I'm so cute. 나 너무 귀여워서 학교에 갈 수가 없어. 애들이 다 막 날 만져. 만지네? 막 아이 귀여워. 선생님 경험 많으신가? 아 네. 네? 180 조금 안 돼서 좀 귀여운 편. 살벌해. 얘들아 여기 봐봐. 이거 뭘로 바꿀 수 있어? 요거를? I am too cute to go to school. 얘들아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봐봐. 쓰지 말고 봐봐. 나는 너무 귀여워 학교에 가기에는 이런 뜻이.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서 학교에 갈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I am too cute to go to school. 난 학교에 가기엔 너무 귀여워. 학교에 못 가. 이런 뜻이에요. 적어봐. 너네한테 하나 바꾸라고 지금 문장 줄게. 이거 일단 적어봐. 공간이 없어. 공간이 없어. 오른쪽으로 가야겠다. 다 적었어? 그럼 여러분 한번 이거를 바꿔보세요. 어, 뭐를 바꾸냐면은, 뭐랄까, 셀리. 셀리가 누구지? 그 죽은 애. 셀리 is so smart that, 야, 여자지, 셀리? 그렇다고요? 응, she. Can read books. 셀리가 책도 읽을 수 있어. 자, 여러분 이거 형부 enough to 동사 원형으로 바꿔보세요. 시켜야지. 네? 남자 시켜야겠다. 뭘로 바꾼다고요? 남자밖에 없으니까. 어, 형부 enough to로 바꿔보세요. 남자밖에 없다고요? 네. 반대인가요? 그런가? 와, 양은혁 끝났다. 은혁이 동생 이름이 양승진이었나? 나 은혁이 동생 너무 궁금한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어! 월수금 몇 시에 와? 6시? 3시. 아니, 4시. 4시? 4시에서 6시. 누구 쌤반인지 알아? 저번지. 아 진짜? 한번 구경 가야겠다. 자 여러분 여기 볼게요. 누구 시키지? 정은아. 그 너가 자꾸 요즘 우리나라로 뭐 보내던데. 네? 오물. 오물 보내던데. 너가 띡띡. 그쵸? 너가 만들어봐. 네? 오물부터 만들어버려. 아니 오물폭탄 그거 만들어. 오물폭탄. 아 오물폭탄 눈앞에서 터지면은 오. 그 겹. 똥 들었어요? 똥 들었다는데 똥? 그래요? 역시. 응. 얘들아 이거 봐봐. 이거 해봐. Sally is smart enough. 어. To read books. 잘했다. 그럼 이제 투투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아, 그럼 저 방금 발피가 반응한 거. 쟤 또 하트 날리고 갔어. 오빠를 이빨에 드시네. 어, 미스터 양. 미스터 양. 미스터 추 입술 아, 위에 추. 진짜 옛날 노래다. 요즘 젊은이는 이게. 아 근데 미스터 하면 그거밖에 생각 안 난단 말이야. Mr. Yang, Mr. Yang. 안녕하세요. 이제 어? 밤양 밤양갱이요? Yes. 아, 나 이번에 투투로 써볼 테니까 너네가 소댓으로 바꿔 봐. 투. 투 said to meet his friends. 무슨 뜻이야, 일단? 너무 슬퍼서 친구를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 바꿔봐. 이 소댓으로 바꿔봐. 소댓 캔트. 반대로 이번엔.
Yes. Mr. Yang is나 어제 노래방 갔다 왔는데 아 너무 힘들었어 새벽 5시까지 자 양은혁 씨가 양 씨니까요 한번 해볼게요 자 해봐 Mr. Yang 응? is so 응? sad So sad. That he can't meet his. 와 너네 잘한다. 오 양혁. 그러니까 아우 양혁이가 아주 잘했네 오늘. 어 넘어진 거 용서해줄게. 쌤이 용서. 쌤이 계속 얘기하셔서. 자 여러분 요거 잘 외워놓으시면 돼. 세미콜론? 이거 서치는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이 어 아까 얘들아 수어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 나왔지 맞지? 네 서치 뒤에는요 명사 나와요 뭐 명사 앞에서 이렇게 형용사 꾸며줄 수는 있고 서치 뒤 여러분 수어랑 서치는 똑같은데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은 수어 뒤에는 아까처럼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요 서치 뒤에 그냥 명사 나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여기 보세요 안젤라는요 이 서치 뒤에 얘들아 지금 an honest girl 명사 나왔지? 이렇게 정직한 소녀 너무 정직한 소녀라서 아까랑 똑같이 해석해 그래서 똑같아 so that이랑 똑같아 그냥 단지 so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있고 서치 뒤에는 명사가 있다 자 that 어떻게 해석하라고 부사절 접속사? 그래서 그치 자 안젤라는 너무나도 정직한 소녀예요 그래서 그녀는 can't lie 거짓말할 수 없어요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자 밑에도 보겠습니다 He's such a liar. 그는 완전히 매우 아까 so나 such는 너무 이런 뜻이었잖아. 너무 거짓말쟁이에요. That 그래서 nobody trusts him.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내가 만약에 너네한테 so 쓸래 such 쓸래 문제 냈어. 뭐 보고 맞춰? 뒤에 명사가 있는지 아니면 딴 게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so that이요 이번에는요. 소 형부 대시 아니라 소 대시 붙어 있는 경우에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거 끝나면은 끝내줄 거예요. 진짜요? 네. 아, 문제 한 두 개만 풀고. 아, 자, 여러분. 소 대시, 소 형부 대시 아니라 소 대시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외워야 돼. 이거 오늘 건 다 암기다, 얘들아. 아, 보스 A and B. A랑 B 둘 다. 나돌리 A 버돌소 B. A뿐만 아니라 B도. 나데이 버 B. A가 아니라 B. Either A or B. A. 또는 B 둘 중 하나 그 다음에 B as well as A A뿐만 아니라 B 오 다음기야 다음기 So 형부 대 주어 동사 너무 뭐해서? 뭐뭐? 하다 자 다음기야 다음기 오늘 얘들아 이거 암기해와야 돼 자 얘들아 이거 봐봐 So 대 붙였으면 뭐라고 이게? 뭐뭐 하기 위해서 요거 해석해볼게 나는 exercise regularly 어떻게 운동한다?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한다 자 끊어봐 얘도 부사절 접속사야 야 So 대 붙어있으면 무슨 뜻이라 그랬어? 뭐뭐 하기 위해서 옳지 이거 다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 이거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해 잘 해놓으면은요 그때 가서 정말 틀릴 일이 없을 거예요 자 나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I can stay healthy 내가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그 중학교 1학년 때 약간 놀거나 중학교 2학년 때 약간 놀거나 중학교 3학년 때 놀면은요 그 정확히 언제 놀았는지 티가 나거든요 얘 중2 때 놀았구나 얘 중3 1학기 때 놀았구나 이게 티가 나요 왜냐면요 고등학교 때 시험은요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중1 문법, 중2 문법, 중3 문법을 다 짬뽕시킨 게 고등학교 시험이야 근데 얘가 자꾸 중학교 2학년 문법인 관계대명사를 잘 못하네 얘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안 했구나 어머 얘 자꾸 소댓에서 틀리네 얘 중학교 3학년 때 놀았구나 이게 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중1, 중2, 중3을 차근차근 다 쌓아가야지 나중에 이제 한 번에 팡 터졌을 때 잘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해놔야 돼 자 여기 봐봐 시험 쉬지 않고 그래도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영어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2차 함수 나왔나? 2차 함수를 살짝 대충 했다가 내가 고3 때 미분이란 게 나오는데 미분이 이제 2차 함수에서 이어지는 거야 아우 진짜 그럼 중학교 때부터 다시 공부해야 돼.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수학도 영어도 진짜 이게 약간 쌓여가지고 가는 거여가지고 막 영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배운 문법에서 고등학교 올라간다고 더 어려워지지 않아요. 더 어려워지지 않아요. 이게 다예요. 진짜로 이게 다야. 나 하고 있잖아. 내가 가르치고 있잖아. 이게 다야. 이게 단데 문제는 물량이 엄청 많아. 배운 것들이 다 몰려서 나와. 한 문제 안에 내가 3년 동안 배웠던 문법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이거 했던 문법에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더 어려워지지는 않거든요. 이거보다 이 이상의 난이도는 딱히 별로 없어요. 우리 명사절 접속사 배웠잖아. 이거 배웠잖아.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는 나중에 올라가도 딱히 없어. 이거 이해하면은 괜찮아. 잘하는 거야. 자, 여러분 so that은 뭘로 바꿀 수 있냐면은 그냥 바꿔 쓸 수 있는 동명이인 같이 그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in order that으로 바꿔도 돼.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아. 그냥 완전히 똑같아. 하기 위해서 해보자. I exercise regularly. 나는 정기적으로 운동한다. In order that I can stay. 똑같아. 몸을 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 문제 한 두 개만 풀고 끝내줄게요. 스텝 2가 너무 어렵다. 스텝 2를 같이 해볼게. 자, 여러분 여기 볼게요. 일단 얘들아 이거 문장을 제대로 해석해볼게. 나는 exercise every day. 매일매일 운동해요. 자, to stay healthy. 뭐 하기 위해서다. 뭐 하기 위해서. so that으로 바꾸자.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자, 이거 so that으로 바꿔보자. I exercise every day. 바꿔. 이거 141페이지. 141페이지. 얘들아, to stay healthy를 뭘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so that 한 다음에 얘들아 그 대신에 봐봐. 투부정사는 그냥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지.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지. 근데 so that은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 나와야지. so that I can stay healthy. 자, 2번 뭐 써야 되는지 어려워서 한번 제대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2번 문장 해석해보자. 에릭은 아주 똑똑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는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아, 여러분 그렇게 쓰면 되겠다. 에릭은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그는 봤습니다. 약간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아. 쏘은 것 같아, 서치인 것 같아. 명사 있으니까. 그렇지, 서치. 어떤 학생? Smart. Student. 야, 여기서 서치어 명사 서치 지금. 서치어 뭐 형용사 있어도 되고 지금 스마트 있어서 썼어. 서치어 명사 썼어. 서치어 형명 썼어. 뒤에 못 써야 돼 이제? 네. 그렇지. 그래서 아, 이거 다 암기하려면 박스가 안 돼. 이거 암기가 많아가지고. 자, 3번 볼게요. 아니 이것까지만. 자, 3번 볼게요 여러분. 네. 나돌리 A 버돌수 B 나야. 이거 BSLSA로 바꿔볼까? 자, 나돌리 A 버돌수 B지. BSLSA로 바꿔봐. Harry as well as Sam. 어? 아, 해리가 앞에 있었구나. 자, 4번. 요거 진짜 스텝 2까지만 한다는 소리였어. 자, 4번. He's lucky enough to. 얘들아, 형부 enough to 동사 원형 뭘로 바꿀 수 있어? so 형부 대 주어 can으로 바꿀 수 있지. 네. He's so lucky girl that 주어 동사 누가 he. 그렇지. 여러분 이거 that은 접속사여서 뒤에 주어 동사 he 주어 can이. 어? 잠깐만. 칸이 왜 모자라? 아! He's so lucky that he. 칸이 왜 모자라? can이 끝 아니에요? can good friends 할 수 없잖아. can have 잖아. 네? He's so lucky that he can have good friends. 왜 칸이 모자라? 여기서 그냥 can have를 그냥 가진다 이렇게 그냥 해지라고 해버렸어. 근데 뭐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 he 왜냐면 he가 3인칭 단수니까 he랑 어울리는 게 has. 근데 사실 can have가 더 맞아요. 왜냐면 형부 enough to는 우리 so 형부 대 주어 can 동사 원형으로 쓰기로 해서 이게 더 맞는데 일단 칸이 모자라서 이거. 자, 5번 볼게요. 너무 더워가지고 내가 잘 수가 없어. 얘들아,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형부 enough to야, to야. to 형부 to지.
투 형부터. It's 투 형부 투 형용사 부사. Hot. 그렇지. 너무 더워가지고. For me는 뭐 나중에 배울 거고. 어 투 형부 투 써야지. 투 뭐하기? Sleep. Sleep. 그렇지. 이렇게 써시면은 됩니다. 어렵네요 생각보다. 그쵸? 졸라 어렵네요. 그쵸? 고생했다 얘들아. 문제 다 풀어오고. 문제 잘 풀어오고. 얘들아 노래를 어까지 외울지 그냥 내가 내줄게. 네? 카톡으로 보내주신 거죠? 어 노래. 아 이거 문제 주말 있는데 조금 더 풀어야 되지 않을까? 몇 가지 풀라 그럴 것 같아. 아 가. 안녕.